블랙 프라이데이 마지막 날입니다. 선물로 테디베어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분갈이용품 구매 고객에게는요, 영양제 원액과 영양제 스프레이 랜덤 보내드릴게요. 해가 부족해도요, 예쁘게 볼 수 있는 아이들도 준비해봤습니다. 다육이 이름 어려우시다면요, 번호로 주문 주세요. 여린 금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린 금은요, 딱 눈치채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구를 아주 잘 내어주는 그런 아이 되겠습니다. 시중에서 만나보시기 어려운 그런 품목이고요. 지금 요거 아이는 여러분께 좀 착하다 할 수 있는 금액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요건 다마마가 아주 귀한 아이를 데려다가 늘렸습니다. 늘려서 여러분께 이런 금액으로 여러분께 판매를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보시면 자구를 잘 내어주기도 하지만 아주 강합니다. 아이가 강해서 제가 이렇게 키우는데 죽거나 한 그런 아이들이 없었어요. 이렇게 금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금하면 좀 이렇게 부담감 가지시고 약하다 하는 선입감이 있는데, 요 여린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금 도전해 보시고 싶으신 분 여린금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린금이었습니다. 몽글몽글하고 점이 빡힌 요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진 아이는 오렌지 샤빗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핑크색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바뀌면서 끝에는 이렇게 꼭지점을 찍고 있답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오렌지 샤빗입니다. 스위티입니다. 스위티는 약간의 금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더 금기는 더 보여주고요. 입장이 두껍게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통통한 애들을 키우는 걸 좋아하신다면 스위티 데려다 한번 키워보세요. 더위에도 강하고요. 그리고 내가 크게 키우고 싶으면 크게 키우고, 그냥 이렇게 작게 키우고 싶으면 작게도 키울 수 있는 스위티입니다. 이 아이 백봉하고 라우이 교배종이라서 제가 백라우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아, 처음부터 제가 센치를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네, 지금부터는 열심히 자를 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면 이제 센치를 크기를 가늠하시기가 어려우세요. 그죠? 작은 것도 커 보이고 큰 것도 작아 보이고 해서 제가 아주 철저하게 아주 크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백라우이는요, 이렇게 비춰보면 한 9cm, 직경 9cm 되고요. 어떤 애들은 더 크기도 하고 조금 작은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랜덤으로 발송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세요. 백라우이였습니다. 라피네 루즈 아주 큰 대품입니다. 대품인데요. 이 아이 지금 물들기 시작을 하죠. 제가 보면 이렇게 지금 20cm, 직경이 거의 20cm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렇게 20cm가 안 되고 한 15cm 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제가 순차적으로 큰 거 보내드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작더라도 라피네 루즈 보면 이렇게 자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 25cm 직경 되는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주셔야 이 아이들 자구까지 다 받아서 아주 풍성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연군생입니다. 모랄비입니다. 모랄비는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아이는 목대를 크고요. 제가 화분을 갈아서 심어 놨더니 정말 나무처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대 있는 아이 찾으신다면 이 모랄비 데려다가 키워보세요. 사이즈는요, 습관이 안 됐습니다. 5.5cm 포트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5.5cm 포트에 있는 것도 이제 심으시면 이 아래 자구들 보이시죠? 이 아이들이 커지면서 금방 10cm 정도 되는 크기로 자라날 겁니다. 모랄비였습니다. 네, 신디입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젤리 모양으로 해서
투톤으로 자라는 신디입니다. 아주 특이하죠. 끝에는 무슨 꽃받침처럼 받쳐져 있고 안에는 빨갛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우, 요거 크기 재는 게 참 익숙치 않네요. 포트는 5.5cm 포트에 있고요. 5.5cm 포트를 넘쳐나는 그런 사이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5cm 뭐 이런 건 아시잖아요. 그죠? 5.5cm 포트를 넘쳐서 6cm 되는 신디입니다. 신디. 부캐입니다. 부캐도 지금 5.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데 5.5cm를 넘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하 3도 이상에 갈 거고요. 아, 그리고 부캐는 요거 자연군생이면서 점점 색상이 더 진해집니다. 꼭 부캐꽃처럼. 그래서 이름을 부캐로 졌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요거는 계속 지금 자라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큰 화분에다가 10cm 이상 되는 화분에다가 식재를 하셔가지고 키우시면 가을쯤에, 내년 가을쯤이면 아주 크게 아주 꽉 찬 아주 화려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아이 되겠습니다. 부캐였습니다. 세리입니다. 세리인데요. 이름하고 이 아이하고 너무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가 지금 젤리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왜 까망이 하잖아요. 까만 아이가 가운데 젤리로 바뀌는 그런 아이 되겠습니다. 사이즈는요. 아우, 제가 이 자재는 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습관이 안 돼서 5.5cm 포트입니다. 5.5cm 포트에 꽉 차 있으니까 최하 5.5cm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습니다. 입장이 두껍고 가운데가 젤리로 바뀌는 셀리. 큐빅 크로스트리 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떤 애는 이제 큐빅 크로스트리로만 군생으로 되어 있고 어떤 애는 또 철화도 같이 섞여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다 지금 큐빅 크로스트리 금으로 지금 제가 판매를 할 거고요. 아이들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다육식물은 다 다르잖아요. 특히 또 이런 아이들은 또 이래요. 이렇게 제가 선별을 해서 가져와서 소개는 시켜드리지만 똑같은 아이들이 한 개도 없습니다. 비슷한 아이도 한 개도 없어요. 다들 개성이 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키우시면 다 예쁘게 클 수 있는 그런 아이고요. 이 아이는 제가 키워보니까 영양이 조금 많은 흙에다가 식재를 하셔야 풍성하게 자란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큐빅 크로스티 금은 한 사진을 한 장만 안 찍어드리고 제가 떼샷으로 올려드릴게요. 생각하셔갖고 예전에 구매 못해서 못 키우셨던 분들 계시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요 아이는요, 큐빅 크로스티금 무지 철아입니다. 금에서 나온 아이들이라 이렇게 다 금기가 있어요. 다 금기가 다 있고 철아인데 오래됐기 때문에 다글다글합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영양이 없고 영양이 없는 그런 흙에다가 식재를 하시면 아마 좀 이렇게 실패 볼 확률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영양이 풍부한 흙에다가 식재하셔가지고 풍성하게 그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사이즈는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전에도 요거 반만한 거를 요 가격에 판매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직경이 10cm가 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0cm가 넘는 아이들도 있어요. 넘고 거의 10cm는 기본으로 되고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최하 10cm 이상이 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풍성합니다. 풍성하고 약간의 금기도 다 있습니다. 요거는 큐빅 크로스티 금 무지 철아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나나 후쿠 미니입니다. 자연군생이면서 얼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자를 한번 들이대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10cm가 훨씬 넘고요. 가로 세로 하면 어떤 건 15cm까지도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렇고 수영도 다 예쁜 나나 후쿠 미니입니다. 블루엘프입니다. 블루엘프가 입장이 두꺼워진 거 보이시나요? 네, 1년을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두수는 모두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목대도 있고 그리고 입장이 두꺼워져서 금방 탁구공처럼 동글동글해질 준비를 하고 있는 블루엘프입니다.
블루 하나입니다. 보라색으로 아주 이제 물이 화려하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화면이 더 보라색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예, 아주 보라색이 짙게 물들은 블루 하나. 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크기가 직경이 한 14c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크고 풍성한 블루 하나입니다. 집시 자연군생입니다. 집시 자연군생은요, 최하 5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하 5도로 이루어져 있고, 직경이 거의 15cm. 이런 것들은 한 12cm 되네요. 예,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고요. 이 아이도 좀 오래돼서 입장이 통통하게 아주 살이 잘 쪄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집시 군생입니다. 로슈아로아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빨긋빨긋하게 물이 들어오면서 그 자기 예쁜 잔잔한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이즈도 상당히 좋아요. 가격도 엄청 착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직경이요. 거의 12cm가 되는 이 가운데에다 재면 직경이 한 12cm 되는 아주 풍성한 로슈아로아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빨갛게 변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슈아로아였습니다. 무을력금입니다. 이 아이를 저희가 이렇게 화분을 옮겨서 키웠더니 제가 지금 팔을 쭉 뻗었거든요. 쭉 뻗었는데도 들어가기가 좀다 화면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거는 키로 말씀드릴게요. 키가 15cm 이상이 되고요. 옆에 가로도 15cm 이상이 되는 무을력금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키워놓았으면 키워놓은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전의 가격으로 그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을력금입니다. 좀 있으면 꽃도 핍니다. 퍼블리딕입니다. 꼭 전에 자라고사 뭐 이런 종류 아이들을 하고 좀 비슷한데요. 얼굴이 상당히 로제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이 5.5cm 포트에 지금 심어져 있지만 이 아이들을 약간 넓은 화분에다 식재하셔서 그 자구들 더 나오는 모습 보시면서 풍성한 모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퍼블리딕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베리입니다. 배우자가 성씨가 조씨라서 그런지 이상하게 이 조베리한테 제가 마음이 많이 갑니다. 조베리는요, 5.5cm 포트에 심어져 있지만 상당히 큽니다. 사이즈가 직경이 10cm, 8cm 이 정도로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 입장 통통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베리는 놔두시면 옆에서 자구도 내어주는 그런 아이 되겠습니다. 조베리였습니다. 마케비니아 금입니다. 마케비니아 금이요. 그 르노아딘 금하고 혼돈하시는 분들 계신데, 마케비니아 금은 르노아딘보다 색상이 더 은은하죠. 그리고 이 아이들 적심하시면 자연군생으로, 적심하는데 어떻게 자연군생이야? 자연군생이 잘안 나와서 적심하셔갖고 적심군생으로 키우셔도 되는 그런 아이 되겠습니다. 마케비니아 금이었습니다. 예, 멀로철아입니다. 멀로철아가 아주 이 아이는 여리여리합니다. 여리여리한 아이를 왜 소개를 시키냐 하면, 요렇게 멀로철아는요, 생얼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주 성장했을 때, 많이 크게 대품으로 컸을 때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철아에서 생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멀로 철아를 구매를 하실 때, 요렇게 생얼 하나씩이 붙어 있는 아이들을 처음부터 키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침 요렇게 생얼 하나씩이 이렇게 달려져 있는 멀로 철아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크지 않습니다. 9cm 포트에 있고요. 어떤 거는 직경이 한 7, 8cm밖에 안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한 9cm 되고요. 사이즈는 다 다르고, 하지만 얼굴이 하나씩 다 있는 그런 아이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로 철아입니다. 멀로 철아.
오래간만이에요. 매비나 금입니다. 매비나 금 오랜만에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5.5cm 포트를 넘치고 있고요. 이 아이들 제가 1년 넘게 이렇게 데리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통통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없이 매비나 금을 키우시다가 실패를 보셨던 분들 계시면 재도전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여름, 겨울 다 지난 다시 또 겨울을 맞는 매비나 금입니다. 홍매화입니다. 홍매화는요, 자연군생이 잘 안 돼서 적심군생이고요. 그런데 또 자연군생으로 이루어진 아이들은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일정치가 않습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가지런하게 사두로 가지런한 모습으로 처음부터 예쁜 수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홍매화들로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얘 이름이 매화인데 그냥 홍매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빨갛게 변하기 때문에 홍매화입니다. 빨간 모습을 보실 수 있는 홍매화 되겠습니다. 잔잔한 로제트가 아주 사랑스러운 크라시안 라이언입니다. 크라시안 라이언도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아이죠. 이 아이 제가 또 팔을 쭉 뻗어야지만이 이렇게 다 화면에 들어가는 그런 크기 되겠고요. 제가 크기를 보여드릴게요. 습관이 안 돼서 큰일 났습니다. 직경이 한 12cm 정도 됩니다. 12cm 정도 되는 크라시안 라이언. 지금 이 아이는 붉게 물들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닌 빨갛게 물이 드는 크라시안 라이언이었습니다. 슈퍼 왕비 소개시켜 드릴게요. 슈퍼 왕비도요, 목대로 크면서 나무처럼, 네, 목질화가 되면서 나무처럼 그렇게 크는 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넓은 화분, 납작한 화분보다는 화병 모양을 한 그 롱분에다가 식재를 해주시면 아주 멋지게 여러분들한테 멋진 모습 보여드릴 겁니다. 슈퍼 왕비입니다. 선샤인입니다. 선샤인은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이 아이 역시도 나무처럼 크는 아이입니다. 요거는 자연군생 2두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얼굴을 많이 갖고 싶다 그러면 요 봄에 지금 식재하셨다가 자리 잡고 봄에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 적심을 하신다면 더 큰 군생을 가지실 수 있겠죠. 하지만 나는 적심하는 거 싫어 하시는 분들은 몇 개를 합식하셔도 그대로 키우신다면 아주 큰 군생의 대품으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 되겠습니다. 선샤인이었습니다. 눈망울입니다. 여기 입장에 동글동글하게 물방울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특징인데 그래서 눈망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보랏빛으로 더 진하게 물이 들 거고요. 점점 크면서 더 입장에 물방울 무늬가 도드라지는 그런 모양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이 눈망울은요, 자연군생 2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망울이었습니다. 피치캔디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피치캔디 군생은 참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요, 이제 뭐 적심을 한 게 아니라 입꼬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연군생, 자연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아이고요. 3두 이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3두 이상을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는 넓게, 입장이 넓게 크게 크기 때문에 롱분보다는요, 납작하고 넓은 화분에다가 식재를 하셔가지고 그리고선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 지금 5.5cm 포트에 있지만 어떤 거는 5.5cm로 약간 지나고 어떤 거는 거의 뭐 10cm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거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피치캔디 군생이었습니다. 네, 토르만네시스 소개시켜 드릴게요. 토르만네시스는요, 이렇게 그 겹겹이 주름 젖어 있는 로제트가 아주 매력적인 아이죠. 그리고 여름이면 이렇게 붉은 빛을 좀 띄워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가 많지 않아도 여러분들한테 큰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진 아이입니다. 토르만네시스였습니다.
레드벨벳입니다. 레드벨벳은요, 가운데가 젤리로 바뀌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죠. 벌써 이렇게 빨갛게 지금 변하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레드벨벳은 너무나들 잘하시기 때문에 큰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아이 되겠어요. 7cm 포트예요. 7cm 포트에 꽉 차지 않고 약간 자리가 좀 공간이 있죠. 이러다 보면 한 5, 6cm 되는 그런 크기의 레드벨벳입니다. 버클리입니다. 버클리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참 버클리를 제가 구해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그 봄에 꽃피는 애들 중에서 향기가 아주 우리 코를 자극하는 아이들 중에 하나인데요. 화춘하고 버클리가 쌍두마차 되겠죠. 그 중에 하나인 버클리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시켜드립니다. 버클리였습니다. 버클리. 김장들 하셨나요? 저는요,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김장합니다. 김장한 나에게, 고생한 나에게 다육식물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